남인도 타밀라두 지역. 고대 언어학에 의하면 가야 왕국의 지배 계층이 사용했던 드라비다 언어가 우리말의 뿌리가 됐다는 가설이 있다. 드라비다인이 정착한 남인도 타밀라두 지역에는 현재까지도 고대 드라비다어의 흔적이 남아있다. 인도와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김스로 왕의 부인인 허황옥 왕비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였다는 데서 시작된다. 이와 함께 타밀어와 우리말의 유사성은 오늘날 하나의 학설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어 속에 숨어있는 화석처럼 숨어있는 아주 고대 언어 중에서 한 약 400개 정도가 인도어에서 뿌리를 찾아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My mother is Amma, father is Appa. Were spread all over the Asian countries. Therefore, the similarity between words and their meanings is quite natural. 그렇다면 아리랑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혹시 언어학적 유사성을 가진 인도는 아닐까? 아리랑의 어원설 중에는 인도어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인도에 가면 아리람 신과 쓰리람 신이 있는데 이 두 신에다가 빌면 만사가 형통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인도에서 넘어와서 아리람 쓰리람이 아리랑 쓰리랑이 됐다. 아요디아 꿀밤. 아요디아는 원래 북인도 렁나우 인근에 실재하는 곳이지만 한때 아유타국 허황옥의 출발지가 이곳이 아니냐는 가설이 제기됐던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천년이 넘었다는 힌두 사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 사원에 모셔져 있는 신은 바로 스리람 신. 오늘도 마을 사람들은 스리람 신 앞에 염원의 빛을 밝힌다. 스리람, the meaning of the word Ram, Ramayatiti Ramaha, one who makes everybody happy, one who pleases everybody, he is called Rama in Sanskrit. So that is called Sri Ram. In Sri is a revered prefix for that. So Sri Ram is the great Rama. We have Hari Ram, Hare Ram, Ram Ram, Ram Hare Hare. This kind of songs are even in our India, but the words may be juggled by this way or that way to some extent. 그럼 이곳 인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아리랑과 유사한 노래가 있지는 않을까? Hello, hello, hello. 아라로 파트 파트만 따라서 파트 파트 파트. 어제 말이야, 아무래도 이제 말이야. 아라로 파트 파트가. 나는 그때라도. 주말에 막 좀비 와라. 뜻밖에도 아라로로 시작되는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아라라 마라로. 앙 아라리 아링 아라로. 단어의 유사성은 있지만 음정과 박자에서 아리랑과의 관계를 결론짓기는 힘들어 보였다. 아리라는 말은 한 알, 두 알, 그러니까 곡식의 나닷을 세는 그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관계돼서 아리라는 단어가 인도에서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것 같다라는 것은 그 언어학자들이 많이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로서 저도 충분히 그게 수긍이 갑니다. 왜냐? 벼농사라는 것은 한국보다 따뜻한 지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보다 추운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인에게 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과 따뜻한 지방 사람들하고 문화 교류가 있어서 그 기술을 받은 것이다. 그 기술과 함께 기술 용어인 여러 가지 인도말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쌀, 풀, 밭, 뭐 가래, 또는 아리.